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송정천 안적사 올라가는 계곡입니다. 지금 어떤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내년 좀 뭐 좀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이날까지 이렇게 치우지를 않고 있습니다. 멋지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계곡에서는 이런 거는 영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밑에 바로 밑에는 물 흘러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계곡이 맑고 깨끗한데 깨끗습니다. 그 산의 평상도 있고 앞으로 쭉 나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래 나무에다가 줄을 묶게 되면 안 좋습니다. 이 나무가 다 죽습니다. 나무에다가 제발 끈을 좀 묶지 마세요. 끈을. 이래 묶어 있으면 안 됩니다. 이래 묶어놔놓으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? 환경 지킵니다. 전부 다 나무에 다 걸습니다. 전부 다 나무에 이렇게 줄을 다 묶어놨습니다. 이렇게 가면서 닦았습니다. 자연이 뭐가 제가 있습니까? 이렇게 줄을 오래 매게 되면은 요 속살을 파고 들어갑니다. 요 속살을, 나무 속살을 파고 들어갑니다. 요는 여는 애들이 다 파고 들어갑니다. 안쪽으로. 진짜 너무하다. 좀 아니다고 봅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빨리 이거를 좀 없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기장군 좀 보기 좋습니까? 계곡에 바로 이래 해놨습니다. 자, 계곡에 바로 이래 해놨고요. 지금 내가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계곡에 이래 내려가고 있고, 요 울러는 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저 위에서부터. 자, 평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장군청은 바로 속이 빨리 그런 걸 좀 없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잘 내려가고 있는데 기장군청에서는 뭘 서를 하고 있습니까? 이렇게 보기 좋습니까? 기장군청 진짜 내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자연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. 기장군청 자연을 제발 좀 살려줍시다. 진짜 너무하다.